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히어로즈 3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크래킥의 얼굴이 원래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데이터를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성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저 밑에 있는 요 자바카스라고 하는 녀석을 막으러 가야 되거든요. 요 녀석을 막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알라마가 저 녀석을 막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래킥을 밑으로 보낼 거고요. 그 다음에 알라마가 그 저 녀석이랑 싸우면서 그래도 최대의 피해를 주기 위해서 최대의 피해를 주고 그 다음에 적군한테 이 병력을 안 주기 위해서 요렇게 병력을 뽑아주겠습니다. 자, 병력을 뽑아주고요. 자, 요건 이제 필요 없죠. 해고하겠습니다. 해고하고 요렇게. 자, 이제 이 병력을 크래킥한테 줘가지고 살리는지 살릴 건지 아니면은 저 자바카스랑 싸워가지고 들이받아가지고 자바카스한테 최대 피해를 주고 죽을 건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 알라마가 상당히 약하단 말이에요. 약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크래킥한테 그냥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 성은 그냥 버려버리고 크래킥한테 그냥 이 병력을 주면은 훨씬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나눠놓은 다음에 포타피에나 좀 주고 요건 뒤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오진 않겠지. 여기까지 가자. 아, 목이야. 네. 아, 타르넘이요. 타르넘은 이제 좀 놓아줄 아우, 죄송합니다. 타르넘은 놓아줄 때가 됐습니다. 타르넘은 너무 오랫동안 썼어요. 이제 좀 놔줄 때가 됐어. 너무 입에 착착 달라붙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썼는데 이제 놔줄 때가 됐죠. 자, 여기 뭐 없나? 없고. 그 다음에 하트그림. 그 다음에 자, 일단은 요 맵이 아마 마법사 길드가 제한이 3레벨까지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오늘 목 상태가 진짜 안 좋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아, 영업하시면 진짜 잘하겠네. 제 직업이 영업직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1일차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있는 요런 것들, 짜잘한 것들을 좀 넣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자, 1일차이기 때문에 풍차 같은 것도 한번 들려주고요. 풍차. 그리고 자바카스가 이동 경로가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일단 가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깃발. 빨간색으로 깃발 꽂혀있는 게 재수없으니까 좀 바꿔주고 싶은데 문제는 바꿀 수가 없네. 자, 그 다음 데스타. 자, 요번 주 차에 뽑을 수 있는 요 피나미 캠프에서는 그랜드 엘프를 뽑을 수 있는데 딱히 지금 상황에 쓸 건 아니지만 일단 뽑아는 놓읍시다. 뭐 나중에 뭐 잡스러운 거를 잡는 데 쓴다던가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가 본성인데요. 베이모스 송구를 뺏긴 건 좀 아깝지만 그래도 1일차의 병력을 뽑고 뽑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아, 저는 셀러리 영업 아니에요. 그 막 정수기 팔고 막 그러는 셀러리 영업 아니에요. 제가 그걸 안 해놨네. 자, 이거 전투를 자동 전투를 해놨네요. 자, 빠른 전투를 끈 다음에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빠른 전투를 켜놨는데 꺼버리고 그 다음 크래킥. 자, 이쪽으로 내려가서 근데 문제가 이 알라마 갖고 있는 유닛들을 저 힐포트에서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고 싶은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동거리가 좀 딸리죠. 이동거리가 조금 딸리기 때문에 이 크래킥이 뭔가 이쪽을 가가지고 자, 지혜나무가 있는데 1레벨을 올릴까 말까. 아니야, 저길 가면 이동력이 낭비가 되니까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알라마가 여기 가서 업그레이드 하고 그 다음 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쭉 가볼까요? 자, 부여옹들을 요렇게 얻어주고요. 아, 요즘에 정수기도 힘들다고요? 저는 정수기 파는 영업이 아니고요. 그냥 그 회사에 영업팀 있잖아요. 기술 영업 그런 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있는 마녀 오두막은 초급 공격술이네요. 공격술이 지금 좀 필요한 스킬이 맞긴 하지만 크래킥을 키워주는 데 있어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격술은 올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건어. 건어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 이 아래쪽에 있는 트롤을 나중에 좀 병력을 모아서 잡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데싸. 자, 데싸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죠. 현재 상황에서는. 자, 이동력이나 조금 늘린 다음에 풍차, 뭐 물레방아 그런 거나 좀 찍어주겠습니다. 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얀 호우스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아 그래요? 술도 못 드신다고요? 술 못 마시는 건 조금 아깝네요. 자, 요번 주차에 요렇게 피난캠프, 이 위쪽에 있는 피난캠프에서는 오크가 나오네요. 요것도 업그레이드 해서 써야겠다.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었던 성을 하나 뺏긴 상태였죠. 그 다음 여기는 요렇게 사이클로스라던가 베이모스 동굴 요런게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지을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굳이 짓는다면 마법사 길드를 3단계까지 올린다 요런 선택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요 2레벨부터 일단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혜가 초급이기 때문에 중급 마법 이상을 못 배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고요. 자, 올라가서 여기서 에이션트 베이모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우리 크래킥한테 주면은 크래킥이 훨씬 더 유용하게 이 병력들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번 시간이랑 좀 다르게 이렇게 크래킥한테 병력을 주는 그런 방향을 일단 택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턴쯤에 치러 갈 수 있을 테니까 어차피 못 치는 거 여기 크리스탈 광산 요거 하나 일단 뺏고 갑시다. 도망가네요. 어딜 도망가. 잘못 눌렀다. 추격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 눌렀네. 에이, 뭐 어차피 레벨 제한 거의 다 걸려있는 상태고 다음에 잡죠 뭐. 어쨌든 추격을 하려 그랬는데 잘못 눌러가지고 놔줘버렸네. 저는 그 도망치는 녀석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데 실수로 놔줘버렸네요. 자,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가봅시다. 자, 요 녀석이 요런 풍차 같은 거 좀 들려주면서 이 밑에 있는 중립서식지, 유닛을 뽑을 수 있는 중립서식지들을 이런 애들로, 요런 애들 가서 여기서 이렇게 늑대도 뽑아주고 고블린도 늘려주고 뭐 그런 식으로 늘려주겠습니다. 자, 신비의 정원. 갔었네? 웬일로 갔대? 자, 그리고 뭐 드래곤플라이 저장소, 둥지라던가 뭐 인프 저장소 이런 데는 다 털려있을 테니까 굳이 갈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런 데서, 자, 요런 데서 뽑을 수 있는 유닛들을 이제 슬슬 모아야 돼요. 그 적군의 병력을 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슬슬 우리도 병력을 좀 모아줄 때가 됐습니다. 요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에이스인 크래킥한테 전부 다 몰빵을 해준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거니스구나. 자, 거니스도 마찬가지로 이성 들려서 크래킥한테 병력을 전해주러 가봐야겠습니다. 자, 공격력을 두 개 올리겠습니다. 얘는 뭐 키울 필요는 없는 녀석인데 그래도 뭐 이왕 있는 동안 뭐 이동이라도 좀 하고. 자, 더 이상 지을 거 없죠. 그 다음에 지을 거라고는 여기서 마법사 길드밖에 없는데 문제는 지금 크리스탈이 굉장히 적은 풍족치 못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성 크루버, 자바카스라는 녀석이 있는 크루버라고 하는 성인데 저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세이브하고 여기를 한번 공격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현재 파티에 현재 이 팀에 그 투석기가 좀 구리고 거기다가 그 비행 유닛이 없다는 점, 그 점이 제일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이렇게 성벽을 열어줬으니까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와, 한방이네. 역시 썬더버드가 많으면 무서워. 그 다음에 이 문 열린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문에 서있는 요 녀석을 잡아야 되는데 썬더버드가 조금 문제네요. 거기다가 마법이 고급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다 마력이 10이죠 10 마력 10인데다가 마법도 고급이 아니고 그리고 상대방은 이렇게 이속이 플러스 2가 된 상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플러스 1이 지형 보정 때문에 플러스 1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뭔가 그 신속의 목걸이라던가 그런 아이템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어쨌든 문을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썬더버드를 앞에 보내서 요거를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야, 헤이스트를 졌다 쓰네. 자, 그 다음에 썬더버드가 37마리씩이나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에베가 때려도 별로 그렇게 많이 죽진 않을 것 같은데 뭔가 반격을 안 받게 하는 스킬이라던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방패라던가 축복 요런 걸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적군의 그 피해량이, 적군에게 줄 수 있는 피해량이 대충 한 500 정도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축복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축복을 써준 다음에 500의 피해를 더 주고 요렇게 때려버리겠습니다. 자, 12마리가 남았고요. 에베 한 마리가 죽었죠. 자, 썬더버드의 숫자가 조금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요거 치고 그다음 올라가서 반격이 빠져있으니까 요 녀석을 때리겠습니다. 야, 두 마리밖에 못 잡네. 그 다음에 우리 그
오거 메이지도 30마리씩이나 되니까 이 오거 메이지를 그 마법용, 버프용으로 쓰기에는 너무 좀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가지고 야, 한 마리 남기냐. 아, 짱. 진짜 저걸 왜 남겨. 아, 이러면은 오크를 못 쓰잖아. 거기다 생명력 24밖에 안 남아있네. 너무 아깝다. 자, 어쩔 수 없이 오크로 공격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죠. 야, 마법저항 떴네. 오, 잘 떴네. 방금 일단 마법저항이 떴고요. 그 다음 에베가 일로 들어갈 거니까, 자, 에베가 일로 들어갈 거니까 요 썬더버드를 오크한테 붙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오크한테 붙여버리고 우리 에베 진입할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오크 때리고, 자, 아마 이 성에는 제가 탈출 터널 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녀석이 먹은 다음에 탈출 터널을 만들었다. 그렇게 돼버리면 또 도망가겠는데, 역시 안 만든 것 같습니다. 좋고요. 자, 요 녀석이 아티팩트를 뺏을 수 있겠죠. 아, 에베한테 두날 썼네. 이러면은 또 에베한테 가속을 써야지. 자, 가속. 어차피 마나 쓸 데도 없고 요거나 부순 다음에 에베를 위로 올려서 이 사이클롭스한테 요렇게 붙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우리 자바카스, 적군에 있어서 최대의 병력인 자바카스를 놓치지 않고 잡았기 때문에 경험치는 그렇다 치고 일단 아티팩트가 아마 굉장히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보는데, 자, 봅시다. 역시 유니콘의 투구, 저항의 목걸이, 켄타우루스의 도끼, 나그네의 반지, 기병의 장갑, 성스러운 샌달,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죠. 이렇기 때문에, 자, 좋은 아티팩트를 굉장히 많이 챙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미션이 적군을 다 죽였을 때, 다 없애버렸을 때 그냥 끝내버리는 미션인지, 그게 제일 중요한데, 자, 해골툴 갖다줘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일단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미션은 아닌 것 같네요. 끝나버린 미션은 아닌 것 같고, 자, 이렇게 성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 성을 비워두면은 요 녀석은 더 이상 이제 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성을 치러 올 거예요. 치러 오게 해서, 아니구나, 생각해보니까 성이 없으니까 저렇게 안 해도 그냥 도망가겠구나. 그냥 성이 있을 걸 그랬네. 저 녀석이 한 턴만에 성에 올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후회가 되는 그런 선택이었네요, 방금 거는. 자, 내려가고. 아, 그나저나 알라마를 키웠는데 이렇게 크래켁이 지혜를 준 것까지 못 찍었으니까, 아, 이럴 수가. 너무 아깝다 진짜. 거기다가 알라마를 키운 데 드는 그 돈과 그 기타 각종 낭비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볼 때 굉장히 아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데사가 가가지고 뭐 이런 거라도 좀 올려주고, 적당히 그냥 아무거나. 자, 이제 이 미션은 끝났습니다. 이 미션은 할 게 더 이상 없는, 이게 남아있구나. 야, 이런 걸 아직도 안 털어갔어? 이건 털었네. 아, 그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화질이 일반 화질로 낮춰서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아마. 지금이 그 상당히 그 고화질인 상태라서. 자, 일단 마법사 길드 올리겠습니다. 3단계, 그리고 여기 3단계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4단계까지 올릴 수 있지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턴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녀석 배를 타?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지? 보통 때 같았으면 원래 바로 이쪽을 곧장 향해야 되는데 배를 탔습니다. 이쪽으로 가려는 생각인가 본데, 자, 여기는 내비두고 이 아래쪽을 크래켓으로 막고, 그 다음에 거니슨한테 병력을 줘가지고 거니슨을 내려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거니슨을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타이락소. 자, 병력을 주러 온 거죠. 타이락소는 병력을 주러 왔는데, 자, 업그레이드가 안 된 거, 요런 것들 받아가지고, 요런 거랑 요런 거, 요런 거를 받아가지고 가서 업그레이드 해서,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요거를 해가지고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업그레이드 요렇게 해서 전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이 거니슨을 밑으로 내려서 위쪽을 틀어 막고, 아래쪽은 크래켓, 위쪽은 거니슨, 요렇게 막은 다음에 이 미션을 이제 차차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거라고는 여기죠. 이런데 아마 있나 본데 아티팩트가. 트롤 잡아와라 요런 말 하는데, 저기를 뚫어주면은 아마 뭐야, 야, 금제 영혼이 이런데 숨어있었구나. 야, 이 초반에 먹었어야 되는데, 초반에 먹고 희생의 재단 같은 데서 갈아버렸어야 되는데 저기 있었구나. 자, 어쨌든 간에 요런 아이템들이 있고요. 이제 남은 거라고는 적군의 영웅을 다 없애버린 다음에, 야, 근데 저렇게 생각해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맵은 뭐 배소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환이 있어봤자 이거 하나밖에 없고 거기다 조선소도 없고 하다보니까 얘가 이렇게 배를 타고 앉아있으면은 잡을 수 있는 수단이 없네. 와 이거 좀 머리 좋은데 저 녀석. 잡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괜찮네. 괜찮은 방법이네. 자 어쨌든 간에 뭐 게임은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니까 내려와서 트롤이나 잡고 트롤이나 적당히 잡고 그 다음에 뭐 아티팩트 얻고 그렇게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크랙헥이 이 미션에서 안 올린 스탯이 없죠? 이런데 안 가보긴 했는데 설마 이런데 뭐 있겠어? 방어력도 올렸고 금광이라던가 이런 거 있어 보이고 아티팩트 같은 거 딱히 없어 보입니다. 일단 그래도 한번 가보죠 뭐. 자 스탯이 올라간 장소를 전부 다 찍은 상태겠지? 타이락스 꽃미남? 타이락스가 꽃미남이라고요? 그럴 수가. 자 데사 여기 못 가죠. 트롤 격파 때문에. 자 더 이상 이제 이 맵에서 건질 건 없습니다. 마법밖에 없습니다. 이제 건질 거라고는 마법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마법은 이미 뭐 배울 걸 다 배웠을 테니까. 자 여기 2레벨. 야 1레벨 마법사 길드였네. 여기는 1레벨이었네. 자 그리고 앞으로 갈 성들의 앞으로 가게 될 성들의 마법사 길드를 올려주겠습니다. 근데 올릴 수가 없네. 자 어차피 이제 자원을 더 이상 쓸데 없으니까 이제 시장이나 시장을 가는 건 좀 아깝죠. 알라마루 이따 교역소를 한번 가가지고 교역소에서 바꿉시다. 성이 4개다 보니까 시장보다 환율이 나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내렸네? 말콤이 아마 재성을 노리고 있나 본데 재성에선 이제 추가적으로 병력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곧 되기 때문에 돌아가서 성이나 좀 막을 준비하면 되겠다. 자 알라마로 막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말했다시피 마법사 길드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과 자원과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마법사 길드를 짓기 위한 자본을 조금 마련을 해주겠습니다. 자 요렇게 20개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한 4개 5개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법사 길드 각지에 3레벨까지 올릴건데 자 우선 여긴 3레벨까지 올려져 있죠. 볼까요? 언파가 떴네. 오케이 언파는 꼭 필요하죠. 자 앞으로의 미션에 있어서 언파는 꼭 필요한 스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름 잘 떴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법사 길드 올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4레벨. 자 4레벨을 올릴 필요는 없지만 그냥 재미로 한번 올려봅시다. 자 재미로 한번 올려보자. 자 아 부활 떴네. 와 이럴수가. 야 너무 싫다 진짜. 부활의 반격에 좋은 거 많이 떴네. 아 마법 거부도 있고 아 참 진짜 꼭 이렇게 크랙헥이 중급지를 못 배우면은 뭔가 크랙헥이 못 배우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지. 자 그나저나 크랙헥이 저 처음 성에 갔을 때 3레벨 마법사 길드가 배워져 있는 올려져 있는 상태였나 보려고 이렇게 봤는데 그 언파가 없는 거 보니까 안 됐네. 자 언파가 없는 거 보니까 안 됐고요. 자 어쨌든 간에 올라가서 여기서 마법사 길드 3레벨 마법을 이렇게 배워주겠습니다. 자 3레벨 마법까지 일단 배웠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스탯이 올라간 장소 그런 거 혹시 안 한 게 있나 봐야 되는데 아마 이 시점에서 안 한 거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이 미션을 깨는데 집중을 하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니슨도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유닛을 좀 주로 보내고요. 네 독수리의 눈을 배우면 천주국의 패기를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독수리의 눈은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냥 그거는 그냥 안 배워야 될 스킬이에요 그냥. 자 어쨌든 간에 가가지고 트롤의 지하 속으로는 뼈들이 가득하군요 라고 하는데 여기는 트롤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라마 아까 말했다시피 저 녀석이 이제 성이 없기 때문에 이 성을 치러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알라마로 이 성을 막아주겠고요. 자 막아주겠고요. 그 다음에 알라마는 더 이상 키울 필요 없는데 저렇게 쓰니까 너무 아까운 느낌이 든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지금 그 맵을 안 밝힌 그런 곳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뭔가 좀 중요한 게 있나 뭐 스탯이 올라간 장소라던가 예를 들면 뭐 그런 게 있나 이렇게 정찰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성이 없기 때문에 오죠. 요 녀석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녀석한테는 성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냥 제가 막 들이받아도 성에서 농성전을 안하고 그냥 이렇게 막 들이받아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병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공격을 하러 오는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그런 상황이죠.
자, 어쨌든 간에 마법을 못 배운다는 점이 제일 아깝네요. 제일 아깝네, 진짜. 뭐야, 아, 오크. 자, 두 마리 잡아버리고 얘도 그냥 나가자. 이거 마지막 전투기도 하고 이 맵상에서 뭔가 그 중립 유닛이라던가 그런 걸 제외하면 마지막 전투기도 하고 딱히 뭔가 병력을 아낀다든가 뭐 그런 신경을 쓸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 보스가 강한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없애버... 아, 아까부터 라이트닝 볼트 되게 잘 떠. 꼭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더럽게 잘 떠. 자, 붉은색은 패배했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이제 맵상이 뭔가 적이 없어진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트롤만 잡아주고 아까 그 위쪽에 있는 성에 가면 끝이 나는데 트롤들이 외칩니다.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라! 라고 하는데 어디 한번 덤벼보자. 자, 봅시다. 트롤은 일단 이속이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버프나 써주면서 적당히 좀 기다리고 한 대 치고. 자, 트롤 이속이 7인가 8인 녀석인데 아마 7일 거예요, 7. 봅시다. 7이네요, 오케이. 앞에 거 때리고 그 다음에 에베로 끌어주면은 아주 그냥 녹아버리겠죠. 사르르 그냥 녹아버립니다. 네, 배 나온 동네 아저씨 포스. 아, 그렇습니다.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가고 담배를 사러 가는 아저씨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죠. 자, 어쨌든 여기서 6마리 이렇게 쳐주고요. 역시나 이속이 오크보다 빠르기 때문에 오크보다 턴을 먼저 잡았죠.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 됐습니다. 자, 더 이상 이제 이 맵상에서 뭔가 적이라고는 없는 것 같고요. 혹시라도 게임을 끝내기 전에 크랙핵이 안 간 곳, 이 투기장이라던가 아니면 여기 있는 그 용병 캠프라던가 뭐 요런 데가 있나 한번 쭉 둘러봐주고 아마 안 간 데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드워프 저장소, 뭐 드워프 보물창고 이런 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가봤자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더 이상 이제 갈 곳이라고는 여기 뭐가 있나 잠깐 좀 보고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우리 크리켓이 언파를 못 배웠다는 건데 본성까지 돌아가야 되나 이거? 자, 이런데 언파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죠? 아무래도 본성에 하나 뜬 것 같아요. 언파가 본성에 딱 하나 뜬 것 같은데 여기... 아, 여기도 있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본성에 있는 마법을 보자. 자, 본성이 아마 이걸 거예요. 뺏겼다 찾았기 때문에 봅시다. 환희, 그 다음에 파이어볼, 그 다음 언파 이렇게 떴으니까 여기서의 3레벨 마법은 딱히 뭔가 그렇게 끌린다 할 만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거기다 번개, 그 다음 그 얼음고리 그런 건 다 이미 있기 때문에 저기 본성에 갈 필요 없고 이성에 가가지고 3레벨 마법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게임을 종료하러 넘어가 보면 되겠네. 자, 오케이. 요렇게 이제 더 이상 이번 미션은 끝이 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닛도 좀 합쳐주고. 뭐야, 여유 공간이 왜 없지? 이거 그 다음에 썬더버드. 아, 고블린이 다 죽었구나. 그럼 고블린을 빼고 요렇게 넣자. 자, 요렇게 넣은 다음에 계속해서 더 이상 이제 맵을 뒤질 때라곤 이런 데밖에 없죠. 자, 이런데 딱히 뭐 스탯이 올라온 장소 같은 건 없어 보이고요. 아티팩트가 있긴 한데 전 딱히 쓸모 없겠죠. 어쨌든 여기는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마법을 배우러 가야겠죠. 자, 여기서 3레벨 마법을 배우고요. 자, 알라마는 여기 혹시라도 뭐 좋은 거, 호수밖에 없네. 자, 여기는 금광, 뭐 아티팩트 요런 걸 제외하고는 딱히 뭐 쓸만한 게 없는 상황이네요. 자, 어쨌든 요번 미션에서 할 건 다 했습니다. 요번 미션에서 할 거라고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마법을 배우는 거 요거밖에 안 남아있었는데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습니다. 올라가서 이 미션의 끝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라마 배 타고 얘네 한번 뚫어보자. 저 뒤에 얼마나 좋은 게 있나 한번 가보고. 자, 요렇게 트롤을 격파했으니까 문을 열어주죠. 바시온으로부터 메시지가 왔군요. 당신이 내게서 해골투구를 가져가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나를 꺾기 전엔 투구를 가져갈 수 없을걸. 그 투구는 조상들의 유산이니까. 당신은 그 편지를 찢어버리고 그를 찾아 나섭니다. 라고 하는데 야, 해골투구 따위가 유산이라니 참 불쌍하다. 참 진짜 불쌍하다. 해골투구 따위가 유산이라니. 자, 당연하게도 이 위에 성이 있겠지만 혹시라도 이 영역에 뭔가 스테이지 올라온 장소, 뭐 용병 캠프라던가 그런 게 있나부터 일단 정찰해보고 그 다음에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션에 넘어가기 전에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스탯을 빵빵하게 올리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살 거라곤 이 대기 구슬밖에 없네요. 근데 대기 마법이라 해봐야 내가 뭐 마법의 화살이라던가 번개라던가 그런 거밖에 없는데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아까운 게 있다면은 아마 요 녀석을 치고 이 성을 먹으면 게임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이 성에서 그 바랄라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바랄라를 쓰게 할 수 있을까? 성을 먹으면 끝나나? 일단은 한번 미끼 작전을 한번 시행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데사. 데사를 위로 올려가지고 저 녀석이 데사를 공격하게끔 약간 미끼를 이렇게 던져줘가지고 한번 이렇게 성에서 나오게끔 작전을 한번 해봅시다. 아마 안 나오겠죠? 이건 아마 안 될 것 같긴 한데 역시나 안 나오죠. 자, 이 녀석은 안 움직일 건가 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공격력 하나는 버리고 친 다음에 끝내야겠네. 자, 세이브하고 가서 공격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렇게 한 마리가 나왔는데 아유 불쌍해라. 나 경험치도 못 올리는데. 자, 락 워렌. 이 성을 치면 아마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요 성을 치고 이제 다음 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전투 딱히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전투죠. 그냥 막 가면 되는데 뭘 써줄까? 근데 숫자가 막가기엔 좀 많네. 56마리네 썬더버드가. 야, 이거 잘못하면 지겠는데. 이거 병력을 모아와야 될 것 같은데. 왠지 보니까 지금의 병력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영웅의 스탯 13, 2, 4 그리고 마력 40. 꽤 높은 편이네요. 내가 너무 얕잡아왔다. 자, 그 다음 문. 이렇게 이 사이클롭스를 이용해서 문을 최대한 빨리 부셔주겠습니다. 적군의 그 사이클롭스의 숫자가 꽤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못 부수면은 좀 힘들어져요. 아, 성 문을 부수라니까 이 자식들이. 네, 생각보다 적군의 병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상황이라서 깜짝 놀랐네요. 문 열어주네? 자, 그리고 썬더워드한테 해제 썼고요. 자, 문제는 이 고블린 303마리라던가 그리고 늑대 112마리라던가 기타 등등 이런 애들 숫자 너무 많다는 건데. 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마법이 딱히 고급 마법이 없고 거기다가 특출난 마법이 없기 때문에 이건 아무래도 한번 뒤로 빠져서 병력을 더 모아서 와야 될 것 같은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한번 싸워보고 그래도 또 그냥 지는 것보다는 좀 덜 억울하니까 한번 싸워보고 그 다음에 로드해서 다시 병력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마리, 7마리야. 그래도 에베가 진짜 잘 버티긴 한다. 저걸 상대로 저렇게 잘 싸우는 걸 보니까 에베가 진짜 잘 버티긴 한다. 자, 그 다음에 요 녀석. 요 녀석은 이제 자, 3마리를 때리긴 아깝고 썬더버드 56마리. 자, 요 앞에 것들을 어떻게 한다 해도 저쪽에 있는 썬더버드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요 녀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야, 거기다 번개까지 뜨는 거 보소. 역시 내가 쓸 때는 절대 번개 안 뜨고 적군이 쓸 때는 항상 번개가 뜨는 이 부조리함. 항상 이렇지, 항상. 자, 어쨌든 로드해서 병력을 모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뽑을 수 있는 병력이 많은 상태이기도 하고 요런 정도의 병력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병력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로드해서 그 다음에 여기가 치기 전이었죠. 자, 이 상태에서 뒤쪽에서 오는 후속 부대를 기다렸다가 병력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필 또 알라마가 병력을 좀 갖고 있는데. 자, 이 자식 거 언제 기다리나, 근데. 자, 요 전투도 마찬가지로 그냥 대충 그냥 막 하면 될 것 같아요. 번개 같은 걸 이렇게 쏴주고 넘어가고 우리 베이모스 가고. 아, 몸빵도 세고 딜도 세고. 딜도가 왜 필터링에 하긴 걸릴만 하지. 자, 어쨌든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마리. 이 밑에 녀석이 원딜러이기 때문에 당연히 밑에 걸 때려야 되는데. 자, 오우거요? 네, 오우거는 좋은 편이죠. 근데 오우거 같은 경우는 그냥 오우거로 쓰기엔 애매하고 오우거 메이지로 써야 그나마 좀 쓸만하죠. 그냥 오우거랑 오우거 메이지랑 생명력 차이가 20씩이나 되기 때문에 거기다 마법도 그렇고 뭔가 업그레이드 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정말 큰 걸려있는 거한테 또 걸었네. 어쨌든 간에 정말 큰 그런 유닛이기도 하고. 자, 요 녀석 병력은 어차피 안 받을 거니까 그냥 대충 싸워버리고 대충 그냥 막 싸우고 그 다음에 그 거니슨이라던가 그런 녀석들 병력을 받아가지고 저기 그 크래킥한테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마리 마저 잡고 그 다음에 9마리 때려주고 죽었네.
또 때리고. 자, 베이모스 가서 긁어주고, 세 마리 죽었고, 치고.